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시민사회단체 출신가들 그리고 각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10월 자유시민 정치회의 출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경과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출범 선언문 낭독, 향후 계획 발표, 참가자 발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 발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짧게라도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뭐 긴 이야기 하실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참가자 발언 순서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질의응답, 회의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회의 출범선언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으로 국민 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순국선열은 일제시대 36년 동안 빼앗긴 나라를 찾아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순국선열이고요. 호국영령은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하여 일동 묵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는 힘차게 부르고 싶었지만 이 공간 특성상 4층에 계신 분들이 놀랄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첫 순서로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 세력화 추진위원을 결성을 해서 그간 다수의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추진위원장을 맡아주신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이시고 대한민국 수호 집행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주성 총장님께서 경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김주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는 대통령,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대통령을 갖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권력을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폴리테이아라고 해서 헌법을 얘기하고 폴리테우마라고 해서 헌법이 만들어낸 국민. 그때만 해도 국민이 직접 그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권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입니다. 폴리테이아 헌법과 그 다음에 헌법을 운영하는 정치, 대의체계의 정권, 그 다음에 국민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얘기를 폴리테이아하고 폴리테우마가 어긋났을 때 혁명이 일어나고 정치 분란이 일어나진다. 두 권력은 최고의 권력은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헌법 정신을 이 정권이 맡아서 그대로 이 일치시켜서 정치 운영을 할 때 정치 안정이 오는 건데 그게 어긋나서 이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정권이 지금 정치 운영을 함으로 해서 국민이 들고 일어난 우리 자연 속의 자연권을 쟁취하기 위한 저항권으로 국민이 일어난 게 10월 3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10월 3일 대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정치 자유시민 정치 회의를 오늘 출범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9일 조국 법무장관 희대의 사기꾼이고 정말로 알 수 없는 법을 알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이 법무를 맡는
우리나라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9월 11일 날 이것을 보자마자 이틀 후에 조문 퇴진 국민행동 기획단이 구성됐고 9월 15일 날 조문 퇴진 국민행동 발대식이 교보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6개 단체가 참여했고 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 2동을 설치하고 40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봉화백화점 앞에와 원포공원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봉화백화점 앞은 종로구청에서 관할하고 원포공원은 중구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우리를 철거하러 오면 우리가 원포공원으로 도망갔고 원포공원으로 또 중구청에서 우리 철거하러 오면 종로구청 관할인 동아백화점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40일을 운영했습니다. 조문퇴진 신문 광고를 10여회를 해서 결국 10월 14일 날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35일 만에 우리가 몰아내는데 큰 성공을 했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힘을 어떻게 정치 세력으로 결집하느냐라는 부분에서 10월 27일 날 자유시민 정치 세력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1명으로 구성돼서 저를 비롯해서 경북대학교 김영기 명예 교수, 고도환 국민의 소리 이사, 손광주 코리아 선진화 연대 대표, 주동식 지역평등 시민연대 대표, 조영문 전 EBS 이사, 이인철 변호사, 김석규 코리아 글로브 상임이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정진경 변호사, 조성희 한국효문화원 컨텐츠 개발원 대표 이렇게 11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 출발을 한 이후에 53일 만에 우리가 오늘 출범식을 하게 되는데 조국 장관을 물러내키는 데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35일 만에 이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다시 하는데 뒤집어서 53일 만에 출범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18번의 총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 쟁점 사항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정당 창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치 세력화이냐 라는 문제가 초기에 크게 논란이 돼서 결국 우리가 정당 창당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에 위치하면서 정치 세력화를 해서 결국 우파 생태계와 우파 정당들을 개혁하는 데 견인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결론돼서 쟁점이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이게 반문연대, 반문 모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우파 모임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 큰 갈림길에서 결국 우리가 자유우파 모임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유시민정치의회 오늘 출범식에 이 출범식을 할 때 정치인이 참여시키느냐 아니면 우리 순수 자유시민으로 시민 단체로서 시민들로 구성할 것이냐라는 쟁점에서 결국 우리들은 오늘과 같이 순수 자유시민들이 모인 그 단체로 해서 정치인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물론 앞으로 정치인을 안 만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단 출범할 때 그렇게 해서 이 쟁점 사항을 그동안 18회에 걸쳐서 우리가 그 정리를 하고 오늘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추진위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유우파 정당의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시민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건데 그 개혁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물 개혁을 이루어야 되고요. 지금 인물들로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정책을 개혁을 시켜야 된다. 정말 자유주의 정책으로 새로운 정당이나 정책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정치 생태계, 우파 정치 생태계를 변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통합을 아니면 통합이 안 됐을 때는 분진 합격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 생태계를 우리가 이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서 했고 전주에서
호남 문제 토론을 5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10월 항쟁, 오늘 자유시민정치의 구성은 추진위 구성 53일 만인데 공동대표 5인 사무총장 1인 체계로 일단 출범을 하면서 앞으로 점차 이 조직을 확충하고 좀 더 힘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공동대표로는 저를 비롯해서 조동근 교수, 박인환 교수, 손광주 대표, 주동식 대표, 사무총장으로 신동부 6인입니다. 신동부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빠져가지고 그리고 6인 체제하고 우리 그 저 1인 사무총장 체제 앞으로 대변인도 만들고 활동들 이제 펴나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이 10월 자유시민 그 정신을 우리 자유우파 정치에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이 지금 위기에 걸리나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출범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한국 효문화 콘텐츠 개발원의 조성희 대표님 출범 선언문 낭독 부탁드립니다. 예. 10월 항쟁 자유시민정치회의 출범 선언. 지난 10월 광화문 광장에서 폭발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한 자유시민의 분노는 제6공화국 30년 정치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6공화국 30년은 전 국민의 위대한 민주화 성과를 좌파 세력이 독과점해온 과정이었다. 우파는 제한적으로 좌, 우, 동거체제를 만들 수 있었지만 세력 균형은 점차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의 집권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뒤집혀져 좌파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접수한 사건이다. 좌파는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했으며 경제와 사회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학계와 문화계, 언론계 등은 진작부터 좌파 집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우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와 처참한 패배의 역사를 동시에 기록했다.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쌓아올린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어이없을 정도로 심각한 무능력을 드러내며 반대한민국 좌파 세력에게 패배를 했다. 이 패배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우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우파 지식인과 시민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지금 우파에게 절실한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좌파 세력에게 어이없이 패배한 원인을 진단하고 거듭나기 위해 처절한 반성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우파는 왜 패배했는가? 대한민국 우파는 사실상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우파에게 정치란 청와대로 대표되는 행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회 출장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광범위한 대중의 요구를 정치 어젠다로 수렴하여 전략적으로 실천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해 본 적이 없다. 정치 리더십은
시대 아젠다 창출과 그에 기초한 대중의 조직화를 통해 검증된다. 우파는 19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정치 리더십 창출에 실패를 거듭해왔다. 우파 정치의 실패는 다름 아닌 정당 정치의 실패이다. 정당은 정치 세력의 요구와 전략을 체계적, 전략적, 조직적으로 실천해내는 정치 투쟁의 궁극적 수단이다. 정당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정치 세력을 결코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와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당의 정치인은 많았지만 이념이 찾기 힘들었다. 이념이 없는 정당에서 거래 유통된 것은 정치적 가치가 아니고 정치적 이익권이었다. 정치적 가치로 콘텐츠가 없는 정당에는 진정한 당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한 당원이 없는 우파 정당이 좌파 세력과 싸워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우파는 이제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회의는 지난 10월 조국 문재인 퇴진 운동에 참여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자유주의 정치 정치를 염원하며 결성한 자유시민 정치회의체이다.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회의는 10월에 폭발한 전 국민의 요구의 본질이 자유주의에 충실한 이념 정당의 출현이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당 정치는 우파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우파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무기이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된 좌파는 일부 명망가가 주도하는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음모적이고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당 정치를 왜곡해왔다. 이것은 이들이 치명적인 약점이며 우파 정당이 확실하게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이다. 반대한민국 좌파 세력에 의해 뿌리채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대중들은 향후 공개 합법 자유주의 정당으로 결집해야 한다. 이 정당은 대중 정당이며 이념 정당이어야 할 것이다. 대중 정당은 이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도구말을 우리는 거부한다. 또한 이 정당은 투명하고 견실한 활동 규약에 근거하며 정당 리더십은 당원들의 투명하고 평등한 아젠다 제시와 토론을 통해 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과 가치 기반으로 삼아 기반과 같은 번영을 쌓아왔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 나라가 이중유의 정치, 경제, 안보의 위기를 맞이한 것도 이런 기초를 부정한 필연적 귀결이다. 정권 교체를 통해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특정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건국을 참칭하는 사실상의 구태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회의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적 소명인 자유주의 대중정당의 건설을 위해 협력하며 다음과 같은 노선을 기반으로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 1. 정치를 자유화한다. 2. 경제를 자유화한다. 3. 교육을 자유화한다. 4. 언론의 자유화한다. 5. 한, 미, 일, 안보 동맹을 강화한다.
우리는 20세기 위대한 정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세계화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또 한 번의 위대한 세기를 열어갈 것이다. 1919년 12월 19일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회의. 네, 박수. 네. 박수합시다. 명단을 좀 발표를 해주시죠. 네, 10월 항쟁 시민정치회 선언 참가자 명단을 낭독하겠습니다. 직감은 생략하고 명함만 낭독하겠습니다. 박상증, 유근일, 이계준, 김일두, 김태훈, 김주성, 박인환, 조동근, 심동보, 손광주, 주동식, 강규형, 강영근, 강철환, 곽세연, 곽순근, 구충서, 길도형, 김광인, 김경회, 김대호, 김두천, 김종문, 김석재, 김성상, 김유미, 나수열, 나연준, 박건필, 박봉철, 박승진, 서정훈, 성상훈, 신종익, 신광조, 양일국, 엄주천, 유일기, 이명준, 이용식, 이재원, 이종배, 이헌, 이홍종, 이희문, 정광재, 정진경, 정진화, 조기양, 조성희, 조장식, 조희문, 존차, 최덕효, 최양부, 최영대, 최혜범, 허현준, 황성준, 황승연, 조형곤. 12월 18일 오후 현재 참가자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그 출범 선언문과 그 참가자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을 일일이 호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는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세력과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죠. 송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유시민 정치회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실행할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시민 정치회의가 지난 10월의 조문퇴진 국민행동이 정치 세력화로 확대되는 만큼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30년 된 87체제 앙시양 레짐을 타파하고 자유주의와 민주, 공화주의에 기초한 정치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셋째, 반문재인, 반김정일 전선에 같이 있는 모든 열린 정치세력과 연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실행할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시민정치회의도 정치세력화 단위로 출발했지만 다른 정치세력 집단과 연대할 수 있는 가치와 방향을 담은 제안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 중이고 합의에 가까워진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유시민정치회의가 강령과 정책을 담은
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강력화 정책이. 그래서 향후 재휴 협력 대상의 정치 집단과 이러한 정책 설명회를 토론회를 갖고 그리고 전국 순회 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참가자 발언 순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근 교수님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신청을 했나요? 네. 바른사회 시민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양보를 하려고 신청을 안 했는데 이 모임에 만들어지는데 저도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소회, 그다음 앞으로 이제 다짐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좀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10월 3일 에너지죠. 기억하세요. 10월 3일 날. 그날 저는 10월 2일 날, 그러니까 3일 됐네. 새벽에 2시에, 새벽 2시죠. 일기예보를 봤어요. 우리 이제 3일 하니까. 근데 그날 보니까 뭐 한 오후 한 2시나 3시 되면은 조금 개인다고 그러더라고. 폭풍 밑에 지나갔잖아요. 근데 일어나니까 진짜 어떻게 참 거짓말 같이 3일이죠. 한 8시 반 일어났더니 그냥 깨끗하더라고요. 와, 이게 뭔가 좀 뭔가 예비한 그런 게 제가 무슨 신화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뭔가 간절하면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게 사실 우리의 이 자리에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 집단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설계주의가 아니고요. 뿌리가 뭐냐면 그 10월 3일에 그 분노를 우리가 뭔가 그릇에 담자 하는 그런 결입니다. 그 아닙니까 사실요. 우리가 무슨 뭐 설계주의자도 아니고요. 그 다음 또 제가 우연히 봤는데 좀 역사 아이러니예요.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죠.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11월이에요. 그런데 반환점을 돌면서 자평을 했어요. 진짜 참 우리가 뭐 말은 안 하지만은 공감이 되는 사람은 아니죠.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근데 그렇다 치고 이름 얘기하지 말자고요. 자평을 했어요. 정의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의를 세웠다. 그 다음에 무너져, 그러니까 좀 제 기억이 완벽하지는 않은데 무너져가는 나를 바지 세우고 정의를 실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반환점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면 5월 10일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집권을. 그러면 6월 더했었어. 그럼 11월 10일이죠. 그런데 그날 윤석열 검찰이 정경심을 그날 반환점 돈 날 그리고 정경심 기소를 했죠. 공소를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지불했다는 남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너져 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그 말 끝나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권력을 사유한 거죠. 미 정보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치부의 수단이다. 그건 사실 뭐 그 민족 스스로의 자리가 공적인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권력을 사유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맨날 개혁을 얘기하죠. 공수처 무슨 개혁입니까? 선거법 개정 무슨 개혁입니까? 도대체 그게. 입만 열면은 개혁. 사실은 영구 집권 또는 장기 집권을 갖다가 꿈꾸는 기반을 다지는 거를 개혁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보면.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다 전개된 겁니다. 그들 용서할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들이 충정을 그래. 하지만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건 뭐냐면 그들의 불순한 의도고 미안하지만 권력의 사유화도 너무 화가 나는데 국가를 사유화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이제 합리적 의심이 이제 좀 점차 굳어지는 건데 자기 정치 세력을 갖다 심어 놓는 어떤 그런 지방자치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요. 지금도 보면 공수처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거 볼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암담했는데 그 시는 바로 뭐냐면 10월 3일에 국민 에너지예요. 따라서 국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정치 자산을 하고요. 그 정치 자산을 갖다 우리가 토대로 해서 정치 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에 이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정치 세력화를 한다는 건 분명히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창당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합니다. 단 뭐냐면은 그걸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플랫폼으로서 자유 가치 동맹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유 가치 동맹이죠. 모든 이 선언의 어떤 기저에는 말은 뭐 많이 있지만은 자유입니다. 우리 지금 이 정부가 실패한 게 뭐냐면은
자유와 시장과 개인이 빠진 거죠. 좁혀보세요. 거기서 뭐죠? 결국 개인하고 시장도 자유에 조금 묻혀요. 그러니까 자유가 결핍됐기 때문에 자유 가치를 복원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정치 세력과 연대도 하고 필요한 우리가 삼파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동지입니다. 동지. 저는 정치인으로 좀 저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저는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흔쾌하게 들어와서 한 건 뭐냐면은 가치 동맹의 일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거고 이 정권을 내쫓을 수 있는 거죠. 우리요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져야 돼요. 뭐죠? 밝은 미래를 가지면 됩니다. 그게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절 못하잖아요. 우리가 정향을 갖다 지향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모인 거 보면 오늘이요 진짜 그냥 역사적인 날입니다. 10월 3일에서 우리가 만난 것도 머릿속에 다 먹고 한참 지난 다음에 두 달쯤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 만났고요. 이 작은 시가 공고해 보이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초석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이 아니라 우리 실내 공간에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연설을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주동식 제3의 길 편집인의 그 참가자 발언 순서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파가 진정한 자유주의 정당 정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주동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이 자유시민 정치회의 논의에 참가하면서 계속 좀 떠올랐던 말이 있었습니다. 속담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 많으면 빨갱이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아마 많이 여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많으면 빨갱이라는 말이. 근데 이제 저는 저도 뭐 그냥 저도 한때 이제 빨갱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좀 이해를 하는데. 말 많으면 빨갱이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만든 세력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 발전시켜온 세력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중심이 이제 우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파 자유주의 세력 이 우파 자유주의 세력이 사실상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를 금기시하고 정치를 타보시하고 정치를 더러운 행동으로 봐왔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정치는 사실 저는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전쟁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하고 유혈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후유증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고 근데 또 정치라는 것은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거든요. 이걸 옛날에는 무식하게 서로 때려 죽이고 상대방을 전멸시키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어떤 반성과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게 정치고 정당 정치라는 생각을 좀 전에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 총과 칼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승부를 보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 무기가 되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특히 정당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파는 이 말 많으면 빨갱이다. 말하지 마라. 닥치고 까라.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해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우파가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그 결과물로 이렇게 위대한 국가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파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부터 뭐까지 다 했는데 딱 하나 정치는 하지 않고 정치를 금기시하고 정치를 터부시하고 정치를 더러운 행위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누가 했느냐 대한민국의 정치는 좌파가 전담하고 독점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파는 경제개발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정치만 하지 않았고 좌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정치만 해온 결과가 이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성 위에서 이 제가 뭐 이제 우리가 오늘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말만 하는 우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파뿐만이 아니라 우파, 대한민국을 건설한 이 우파가 호화가 됐든 이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발전시켜갖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우파가 이 대한민국 세력이 좌파와 제대로 싸워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대로 가면은 좌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막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21세기의 위대한 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냥 정치가 아니라 아까도 선언문도 나왔습니다만 좌파는 이 시민단체 중심의 이 의사결정 구조나 모든 게 불투명하고 왜곡된 그런 시민단체 중심의 정치를 해왔지만 이 우파 대한민국 세력은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어떤 각오와 반성 위해서 오늘의 이 우리 그 자유시민 정치회의 이 출범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각오를 말씀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시원한 이야기. 그 좌파와 우파가 하나는 일만 하고 하나는 말만 하고 김지성 총장님이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를 안 드렸고 말 않고 일만 한 세력이 있었다. 이제 좀 바꿔보자 뭐 이런 그렇다고 뭐 이제 일 안 하고 말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 고맙습니다. 발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주시면 예 텔레파시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심동보 제동님께서 이분이 왜 제동님이 해군 제동님이 이런데 오셨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예, 왜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문입니다. 네, 제가 저 우리 조행원 대표가 오늘 뭐 발언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써왔습니다. 이거 네, 좀 늦게 다는 이거 고민하다가 이제 개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그냥 조동훈 교수님이나 우리 조동식 대표처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혼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 오늘 제가 써온 김에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 김정은 우리 말하기 거의 김정은 체제거든요. 근데 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 문재인 정부나 여당 그다음에 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파에서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뭐 청산해야 되는지 붕괴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공존해야 되는지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시골 항쟁 자유시민 정치회의 그 안보정책 기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인도 범죄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의 반국가적 안보정책은 총체적인 파탄을 맞았다.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채 적화 야욕을 벌이지 않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미몽에 사로잡혀 은존하는 위협인 북한 공산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에서 삭제하여 국방태세를 해체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안정적인 힘과 자유민주적 가치의 원천인 한미일 대양안보협력체계를 와해지경에 이르도록 하겠다. 국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동구 좌파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끝없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비핵화 평화쇼로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전락시키고 위대한 국민의 자존심마저 짓뭉개버렸다. 북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분하는 멍텅구리짓만 일삼고 있다는 욕을 들어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전력화 및 실전 배치 행사까지 김정은 눈치 보나로 숨어서 하면서 북한의 비방처럼 겁먹은 개나 삶은 소대가리처럼 비굴하게 침묵하고 있다.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후 북한 김정은이 1년 내 핵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공언하고 가짜 평화쇼로 국민과 동맹을 속여왔지만 북한 핵 위협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보다 오히려 더 가중되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흙을 좋은 사기성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김정은 직접 지시하의 해안포 사격 등으로 원천 무효화가 되어버렸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는 증세의 기적같은 내날을 만들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보세요. 콕 깬 송아지처럼 스스로 북한 핵의 인질이 된 상태에서 거짓 선정과 정치 공작으로 연명하는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교체 없이 안보 태세의 복원과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제거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권과 반국가 세력은 종북의 숙주인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가 청산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으나 만화가의 근원인 김정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도 문재인 정권을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명실공히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물론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기피하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자유시민정책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모든 자유민주정치세력을 아울러 김정은 체제를 청산하여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할 것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연성작전의 행태로 김정은에게 속은 북한 주민들을 깨워일으켜 인류 최악의 체제를 바꾸어 개망시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합류시킬 것이다. 정보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에 의한 대북 사실투사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인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을 와해시켜 세습 독재 체제를 붕괴시키고 문재인 정권과 반국가 세력의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자유시민정책에는 북한 김정은 집단과 반국가 세력의 볼모가 된 문재인 정권이 내팽개친 국민의 자존심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잘해주고도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평화국을 멍터구리와 같은 욕을 듣지 않도록 할 것이다. 대신 정직하고 도덕적 책무와 국가 이익과 국가 정체성에 충실한 정권으로 교체하여 국가 지도자와 국가에 대한 위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회복시킬 것이다.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확고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유와 책임을 신바람나게 향유하게 할 것이다. 국가 보호의 상징인 군복 입은 군인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안보라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다시 세울 것이다. 이에 자유시민정책에는 물리적 안전보장, 경제번영, 자유민주적 가치, 그리고 법치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국가안보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하나, 정직하고 국가간, 대적관, 안보관 투출한 유능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내세운다. 둘, 국가안보전략 최고 전문가로 안보라인을 구성하여 국익에 충실한 안보정책을 보좌하고 주도하게 한다. 셋, 준항복문서나 다름없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주적을 복원하여 정의하던 강력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한다. 넷, 북한 비핵화 시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하여 한미연합방어태세를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여 자유진영이 주도하는 세계평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다섯,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지소미어를 유지하고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하여 한일관계를 자유민주적 가치동맹 수준으로 격상한다. 여섯, 대중국 삼불정책, 즉 미국 MD체계 가입, 사드 추가 배치, 한일군사동맹을 폐기하여 현존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한일군사협력으로 억제하고 무력화한다. 일곱, 국군 포로를 송환하고 탈북민의 처우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며 평화적 자유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행정작전과 남북 군사통합을 준비한다. 여덟,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개명제로 병력제도를 기획하고
예비역 군인의 재복무 기회를 제공하여 백년난을 해소하고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는 적정 상기 병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9. 악성 주재 일변도의 방만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하여 소외군 중심의 전문화된 방위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한다. 10. 국군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스마트 군대로 혁신한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강력한 우리 심재동님의 안보정책 기조에 관련된 연설을 들어보셨는데요. 정권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사람을 그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겠다. 예, 예. 자, 스크린 내려주시고요. 오늘 박인환 교수님께서 최근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아주 좋은 동영상을 소재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제 그제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짤막한 1분 30초짜리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동영상이 준비되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950년 9월 그 인천 상륙작전에 비해서 국회 상륙작전이라고 명칭을 한 그거를 지금 우리 박인환 교수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당시 그 현장의 상황을 또 본인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오고 편집하고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주셔가지고 아마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보고 보시겠습니다.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소리가 영화 보는 것 같죠? 예, 정말 잘 만드셨네.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정문 돌고 의원 대관이 보입니다. 국회 본청 둥그런 본청 앞입니다. 참 대단하시네. 할머니가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또는 다소 무거운 회의에 이렇게 공짜로 영화를 한번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자유시민 정치회의 출범도 바로 이 시점, 아까 주동식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당 정치가 붕괴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정당 정치의 산물이고 정당 정치를 매개하는 기관이 국회일 텐데 국회가 저렇게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신속처리 법안, 저는 패스트트랙이라면 육상선수를 먼저 떠올랐습니다. 마치 금메달이라도 따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열심히 뛰는 줄 알았더니 아니 민생 관련 시급한 법안도 아니고 국가안위에 관련된 직접 법안도 아닌
엉뚱한 공수처 법인이 우리 국민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절충형 연동제 비례대표제 이름 외우기도 힘들죠. 거기다가 뭐 캡형으로 또 바꾸니 또 몇 퍼센트로 하니 읽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답니다. 무슨 경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 평일입니다. 아까 보신 사진은 지난 월요일이었죠. 12월 16일 오전 11시 정확히 그날 또 국회를 뺑글러서서 경찰차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문을 굳게 잠그고 한동안 실랭이를 벌이다가 드디어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 문을 무너뜨리고 밀물처럼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부터 뉴스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저들이 받고 국회 유린 사건이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란 분은 며칠째 자리에 들을 누웠다고 뉴스에 났죠. 거기다가 자유한국당 공화당이 동원한 국회 난동이라고까지 표현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난동 같습니까? 전혀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 언론이라는 겁니다. 굳이 이 화면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은 아주 행운합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이 자료 화면은 아마 역사적인 화면으로서 우리 한국의 레 미제라블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그 화면으로 여러분이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에 특별히 초청된 분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분위기는 이 정도였지만은 사실은 이 화면도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엉겹결에 다른 시위 참가자가 찍은 거고 편집은 그 유명한 우리 조 감독님이 편집을 하셨습니다. 아직 정 감독이 뭐. 그래서 저는 전혀 뭐 손도 못 대고 그냥 아이디어만 제공했습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바로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 정치가 피폐해지고 정당이라는 의미는 우리 국민의 뜻, 민의를 국가 권력 운영에 매개시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정치학 책에는 전형적으로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정당은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정당 정치를 밑바닥에서부터 한번 살려내는 밑거름을 대보자. 그게 정치 세력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당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굳이 거절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저희들은 명망과 정치를 거부할까 합니다. 사실 이 준비는 불과 2, 3개월 만에 거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년 전부터 각계 활동가와 학계의 교수들, 지식인들이 사실은 수 없는 고민 끝에 이런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으로는 명망과 정치를 배제하자. 안철수라든가 또 반기문 씨라든가 조금 더 올라가면 문 누구였죠? 그 제약회사 유한 문국현 씨라든가 뭐 더 나아가서 김대중, 김영삼 같은 명망가들의 1인 정치 체제를 우리는 혁바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 자유시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시민계급 시민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 독립혁명을 시민혁명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시민혁명 또는 시민계급의 출현을 우리 한국에서도 제대로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명망가를 배제한 시민 중심의 정치 세력을 해보자는 그야말로 우리 선인들이 선배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전인 미답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볼까 합니다. 시민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 시민은
다시 말해서 재산과 덕성, 교양이라고도 하죠. 재산과 덕성, 일정한 세금을 내고 덕성을 갖춘 그분들이 시민이 되어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라는 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선언문 뒤에도 보면 그런 특출한 명망가는 없습니다. 아마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나 다 개방된 시민, 굳이 어려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중산층 또는 서민이라는 말로도 대표되죠. 그런 정당을 밑바닥부터 시작해 볼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민은, 자유시민은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정치 세력화를 한다면 명망과 정치와 구분되는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내어서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희들이 정치 자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치페이하는 정치, 쉽게 말해서 각각 주머니 털어서 한번 정치를 해보는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정치, 어떻게 보면 플라톤식 이상정치라고 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주머니를 털어서 주인이 되는 정치를 밑바닥에서부터 해볼까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통장을 들고 참여해 주신다면 적극 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그마한 걸음을 출발했을 따름입니다. 열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치페이는 식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서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오늘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교과서 같은 얘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각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보수 중심의 한국 정치를 하다 보니까 보수가 사라진 이후에 정치가 뭐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뭐 보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 최소한의 기준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뭐 곧 저희들이 합의를 이뤄낼 것 같습니다만 그 한 달에 최소 만 원의 회비를 냈는 회원, 진성 회원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러한 조직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서로 우리 회원들끼리 서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당이야, 정치 세력화야, 정치 세력화와 정당의 차이는 뭐야, 자유 시민이 뭐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서도 생소한 개념이고 또 지금까지 시도해 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여기 청중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유 발언을 하는 시간을 계속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지금 실험해보지 않은 것을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결코 이 길이 생소한 것 같지만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뿐만이 아니라 성공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유 발언 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신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페넷 마이크에서 오신 기자님, 예. 누구든 회원들끼리 서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왕이면 나와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의 기획실장이십니다. 강영근. 예.
실장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제가 좀 편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토의할 때 연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저기에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자리가 돼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제와 관계없이 10월 항쟁 자유민주 정치회의라는 데 대해서 10월 항쟁 이 얘기가 들어가면 젖돌에 이상 되는 분들은 쟤들 뭐야? 저 좌파애들이 또 이상하게 또 그 못 쓰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항쟁, 무슨 항쟁 좌파들이 아주 많이 해가지고 그 항쟁술이 나오면 아주 아르러기 반응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10월 항쟁은 사실상 우리가 3.1 운동과 같은 그러한 레벨로 생각을 하시고 그 항쟁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좌파애들이 썼다고 해서 우리가 쓰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컨트라우마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정치회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대한민국을 축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자유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출범을 한 것이다. 이거를 정확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저희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야 우파가 단결을 해야 되는데 너들 어쩌려고 그래? 쟤들은 하나로 나오고 우리는 4대1, 5대1로 나와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질문에는 질문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자유한국당 그 욕해서 욕이 될 텐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판만 붙어 있는 커다란 창고 앞에서 조금만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대고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답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공허한 소리를 지금 20년 동안 지른 것이 아닌가. 20년 동안 지른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정신 못 차린 놈들 다 발길을 차 내버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나갈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면 아마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함께할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정당을 꼭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정당이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려를 저는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저는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들이 자기의 소신이 분명하다면 남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그 소신에 같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주저했던 것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보다는 이건 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시고 그 가치와 갖고 그것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한다면 바로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4월 15일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표는 4월 15일에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결심하는 것이 수백 일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에 결심을 하면 그것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지금까지 발표한 많은 내용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고쳐가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매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4월 15일 날 그날 찍는 거죠. 그 저는 그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그 투표장 행태를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한 표 한 표의 그 무게를 생각하기보다는 햄버거집에서 어떤 세트를 시킬 건가 하는 잠깐의 그 고민, 선거 날마다 대통령 후보를 보면서도 총선 국회의원 후보를 보면서도 그 누구를 찍을지 몰라가지고 선거 벽보를 잠깐 보고 서성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어떤 고민한 흔적들이 투표장에서 그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분들 하고 싶은, 예, 김대우 소장님 나오시죠. 예. 제가 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다른 분들도 신청을 좀 해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환경들 각자 생각하는 중시하는 가치들이 다른 많은 시민들이 결합했습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쪽, 책임을 중시하는 쪽,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공정을 중시하는 사람들, 정의를 중시하는 사람들, 그죠? 다 모였고요. 그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적화되는 거 아니냐,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이제 정강원 목사님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있었고요. 우리는 이제 정의, 책임, 공정, 어쨌든 지금 그것이 아니라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원표공원에서 이제 그 주로 농성을 했고, 그게 이제 조국 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이었죠. 그리고 그때 사실은 물량을 갖다가 가장 많이 된 데는 국민의 소리였지 않습니까? 참마 그건 누구 겁니까? 차량 누구 겁니까? 시설 누구 겁니까? 실무적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고도환 씨, 장기표 등이 이제 했죠. 그럼 여기 이제 그 실무로 결합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명단을 보니까 그분들 이름이 싹 다 빠져 있습니다. 그죠?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인물들이 사실은 다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게 최초의 발단은 10월 27일 날 그때 이제 국민의 소리에서 2층에서 이제 모였지 않습니까? 한 30몇 명이 모였고, 그때 이제 11명의 추진위원을 뽑았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이제 김서동 총장이었는데, 그 오늘 쭉 보니까 그때 김영기 교수 있었죠. 정진경, 이인철, 김석규 저 쭉 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 지금 여기 안 들어온 분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원래 이제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그 11명으로부터 위임을 한 받는 절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절차는 뭐냐면은 선언문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 메일로 저기 보내가지고 사인을 받았으니까 일단 선언문에 대해가지고는 따서 동의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11명의 추진위원으로부터 원래 이제 위임을 받아 했는데, 최종 단계에서 11명의 추진위원으로부터 최소한 과반 6명의 동의를 갖다 받는 절차는 생략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뭐 그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언문은 동의를 받았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뭐 이게 동의를 갖다 거친 건 아닙니다. 자, 제 얘기는요, 시월 항쟁에 기반해서 다양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그 중에 일부고, 그 일부 중에 일부가 지금 여기 모였고, 또 모이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고,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류의 조직은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아주 쪼그라들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초기에 창당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걸 갖다가 왜 뺐냐면은 그때 막 정치 세력화가 창당 아니냐 그 논쟁 많이 했죠, 그죠? 저는 아니라 그랬죠, 그죠? 정치 세력화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창당 그 중에 하나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창당을 내세우면은 좁아지니까 우리가 일단 좀 내려놓자. 세력화가 먼저다. 여기에 합의를 갖다가 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 뭐 정신이 뭐냐? 아, 이걸 갖다가 좀 더, 그러니까 폭을 갖다가 넓혀가지고 세력화를 갖다 해보자. 사실은 그래가지고 창당을 갖다가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좌파 대 우파의 어떤 대결 프레임이라는 것들로 이제 이렇게 서론문이 쭉 작성이 됐어요. 저는 세상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논쟁이 있었고, 근데 다수가 그 다수가 엄밀히 말하면 11명이 추진위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그 절차를 갖다가 저는 그래서 공청회를 좀 하시라고 했는데 공청회는 건너뛰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모인 다수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어떤 프레임에 동의를 해서 이제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제 얘기는 제가 여태까지 저도 사실은 조문태 진흥국 운동을 하면서 돈 아마 개인적으로 돈 제가 제일 많이 냈을 겁니다. 그 송피켓이 제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까? 그죠? 일부를 갖다 보전받았으나 어쨌든 제 돈입니다. 사실은 뭐 그걸 비롯해서 300만 원을 갖다가 그때 우리 플랫폼 자유와 공을 이름으로 냈죠. 물량 사실은 엄청나게 냈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가능하면 크게 쌓아놔야 되는데 지금 아주 보면은 이게 상당히 협소하게 지금 쭉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1명 국민의 소리 그때 막 한때 30명 모였을 때 한 10명 정도가 국민의 소리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빠졌고 11명 했는데 11명에도 보니까 6명이 보니까 그 논의 구조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5명 했는데 자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선언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 사실은 제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의에서 제가 동의했는데 제 얘기는요 앞으로 이거는요 사실은 시민환경을 기반으로 수많은 어떤 예컨대 정치회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유 책임도 있고 뭐 공정도 있고 정의도 있고 얼마든지 나올 거고 자유 1, 자유 2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쪽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그만큼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라야 됩니다. 이게 저는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어떤 제가 볼 때 쭉 흘러온 기조는 척척도 좀 건너뛰면서 굉장히 협종 흡수하게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을 일단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발 통문 돌려가지고 많은 사람 동의를 받았으니 자 이제부터라도 초기의 어떤 정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되살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폭넓게 가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이 좀 자유시민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의시민도 있고 공정시민, 책임시민 다 있으니까요. 큰 뜻에서 어떤 대한민국은 미정주의 위기에 있고 이걸 타개해야 된다 이 생각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이러한 절차들이 그리고 소통 과정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김대우 소장님이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1분의 그 정치세력화 추진위원 중에 김형기 교수가 제일 먼저 본인은 여기에 그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생각한다고 사임을 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중에 그 두 분 보도한 총장님하고 정진경 변호사님은 수차례 계속적으로 그 참여를 요청했지만 사임 표명을 하지 않고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김대우 소장님께서는 선언문을 관계로 자기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빠지겠다고 했다가 다시 합류하신 과정이 있어서 아니, 저는 그때 예. 수요일날 그 선언 한다니까 내가 그 선언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자체에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언문 발표는 사실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 타이밍을 굉장히 그 놓쳤습니다. 그래서 두 달 이상 논의를 했지만 그래서 이걸 더 늦출 수 없겠다라는 판단해서 그 다수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된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은 또 수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점이 바로 자유시민 정치회의가 그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을 지금까지는 보수 중심으로 따라와하고 한 사람이 가면 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저는 이런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출발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이 합의의 과정, 협의의 과정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무시하고 당론이라고 하는 이유로 국회의원 개인들이 전혀 존재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출발부터 이렇게 개인의 존재감 그리고 당론을 그 어떤 아직 정당 아니죠. 우리 정치 세력하죠.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시 추진위원장님 이제 소임을 오늘까지로 다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저 자유시민정치회의 대표님으로 공동 대표님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발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진위원장님 해방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 10월 27일 날 정치추진화 준비위원회가 있었고 정치 세력과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한테 추진위원장을 거기에서 이제 위임을 해줘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걸 해오다 보니까요 결국 이 우리 시민단체가 너무너무 역동적이라 우리 이제 행정과정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위원회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여권 초기에는 그 준비위원들한테 제가 보고도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거의 사라지고 저도 이제 이 과정에서 준비위원장을 사퇴도 했었습니다. 사퇴도 했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했는데 이 전체 과정은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이라 그 형식 요건들을 다 갖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우리들이 이제 쟁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쟁점인데 결국 정치 창당이냐 정치 세력화냐라는 그 첫 논의에서 이제 이 김영기 교수가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반문재인 모임이냐 자유우파 모임이냐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 김대우 소장하고의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반문에서부터 정치 세력화 그래서 자유우파 모임으로 선언문도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 배제는 뭐 우리가 다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이제 김대우 소장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유우파 모임으로 우리들이 성격 규정을 하고 이걸 분명히 하고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 시민 내진 이제 공화 시민 여러 그 10월 항쟁에 나왔었던 것을 대표하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과 이제 연대를 아니면 연합을 아니면은 현재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정치 활동을 하는 쪽에서 포괄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정치회의를 출범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누구한테도 이 보고 드릴 때는 없지만 오늘로서 이제 정치 세력과 추진위원장을 이제 제가 마치고 우리가 초기에 이제 국민의 소리하고도 또 장기표 선생하고도 했는데 이제 이분들과 다시 그 이제 우리가 정치 회의라는 이 모임으로 그 같이 연대나 일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을 많이 넓히고 내포를 많이 강화시켜 가지고 정말 정치 우파 정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큰 총매 역할을 아니면 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가 요 작은 모임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지평을 넓혀서 큰 역할을 하고자 하고 우리도 모두 힘을 합치셔서 같이 해나가고 우리
김대우 소장님 오신 거 굉장히 내가 기쁘고 그래서 같이 뜻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의원을 확장하는데 우리 힘을 같이 합치기로 하십시다. 이것으로 제가 저 퇴임사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 잘 이끌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뭐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충무로 가요. 예예, 예,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충무로 가요. 12시에 식당 가면 밥을 못 먹습니다. 11시 반에 가야 먹거나 12시 반에 가야 먹지. 12시에 가가지고는 이 동네는 어디나 다 줄을 서 있습니다. 따라서 11시 반을 놓치셨기 때문에 12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고 이제 그 한 뭐 4, 5분 후면 공식적인 거는 다 마치니까 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이왕이면 12시 반까지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이 사람이 다 들어갈 식당을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동네가 또 워낙 식당이 많은 관계로 아무데나 들어가도 12시 반 정도면 대충 청국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 바로 밑에 이 건물 같아. 이 빌딩 이 밑에 같이 골목에 순대국밥집도 아주 맛있는 집이 있고 굴국밥집도 아주 맛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으셔도 같이 점심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좌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때우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실 분들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동근 교수님 뭐 잠깐 예 시간이 되면 뭐 이제 여기 나와서 할까요? 이제 이거 저 내리고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최영구 선생님도 예 두 번째 예 두 번째 나오시죠. 거기가 멀지도 않습니다. 돌아왔어. 돌아오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좀 재밌게 하자고요. 펀이 재밌어요. 그럼 너무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 지금 편하게 들으세요. 지하철 타고 오면 신문을 좀 봤는데 이 정치 시즌인지 몰라도 뭐 정치 세력화를 뭐 여기저기서 하고 그러고 환경 일면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기가 막혀 보면요. 무슨 좀 자학적인 얘기지만 이게 때만 되면 이게 우후죽순처럼 나왔다가 다 없어지는데 뭐 소상공인도 뭐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 요새 그 택시 타다 때문에 미안하지만 운송 쪽에도 보면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 그러고 뭐 왜 그럴까 싶을 정도로 의사들도 무조건 전문가 집단이죠. 그래갖고 뭐 보면 여기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 과잉인데 아무 알맹이 없고 그리고 좀 지나가면 그냥 뭐 종기 뭐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듯이. 근데 우리는 차별화된 게 뭐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동맹이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정치 세력화를 하는 그런 여러 N분의 1 중에서 같이 동맹 우리밖에 없어요. 사실이요. 이게 우리의 장점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존고가 됩니다.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을 줄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지금 보세요. 뭐 사실 우리밖에 몰라요.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명이고 unknown 안 알려졌는데 어떻게 알릴까를 우리 제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 사실은 기분 좋은데 이렇게 뭐 글 쓰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요. 우리 계속해서 뭐냐면 논평을 내요. 논평. 그래갖고 뭐 나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청회 등등도 좀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대변인실을 이거를 좀 크게 좀 만드셔갖고 거기에 좀 여러 사람 들어가서 이슈 있을 때마다 뭘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누가 우리한테 주목하겠어요. 사실이요. 그게 참 여기 팬앤마이크 너무 고마운데 내 신의한테 얘기했는데 온다 그러고도 안 오시더라고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결국 뉴델리하고 팬앤마이크밖에 없어. 사실 여기 보면 문화인이부터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그래도 가치 기반의 동맹이 나오리가 그리고 가치 기반에서 가치 중에 가치가 바로 자유다. 나머지는 사실 파생된 게 있고요. 파생이 아니더라도 자유가 없으면 가치로서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으뜸 사랑 소망 그 그죠? 그 중에 사랑이 뭐 하듯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그 중에서 자유가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거기서 파생된 거 아니면은 자유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가치가 많다. 따라서 가치 동맹만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대변인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슈 있을 때마다 던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누가 우리를 갖다가 이제 우린 진짜 보면은 그냥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관심 바깥에서 있다가 우리끼리 그냥 뭐 그야말로 죄송합니다만 마스터베이션하고 나올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슈 레이징을 해야 된다. 머리 좋으신 거 많잖아. 아까 뭐 박인환 교수님도 대체 뭐 완전히 1분 30초짜리 가짜 영어도 만드셔갖고 말이야. 한 시간 반이 아니 한 시간 만들었는데 1분 30초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개 뭐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좀 약간 펀하게 하고요. 그러고 좀 지치지 말자고요. 네, 지금 시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문건 중에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마크를 김주성 총장님께서 조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자유시민의 지읒과 정치회의의 지읒을 그 검정 테두리 이렇게 지읒 두 개를 겹쳐놓은 게 큰 틀입니다. 그 착상은 그거고요. 빨간색은 피를 상징하죠. 아시다시피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얻어서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거 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안 됐던 노예해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피의 상징이죠. 빨간색, 파란색은 자유를 뜻하고 노란색은 번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얀 바탕에 그 하얀색은 정직을 뜻하고요. 그리고 검정 라인, 검정색은 지성을 뜻하는 색을 넣어서 조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자유시민 정치회의로 이렇게 그 재시민단체 그 애국세력이 모여드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끔 김주성 총장님께서 도안을 해주셨는데 아니요 김주성 총장님 이거를 저는 그 컴퓨터로 그리기만 한 거지 총장님이 다 이거를 A4용지에다가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기 왼쪽에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2시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뭐 괜찮죠?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엄청. 그 순간적으로 만든 것 치고는 아주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불만. 예. 잘 보니까 짝이 붙이니까 자짝 안 보이고 유시민 정치. 그저 꼭 보내를 해주셨어요. 아 현수막을 너무 왼쪽으로 붙여서 이게 네. 유시민 정치가 되버렸네. 자짝 안 보이더라고. 야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 그런데 아 세상에 나는 이게 저 색깔이 네. 각 정당을 색깔이잖아요. 네, 각 정당 색깔 다 아우르는 뜻인 줄 알았어. 아 그래서 아 예. 성대표를 그러네. 신종기 아니지? 생종기. 그럼 이제부터 끄지 뭐. 아 예, 끄죠 이제 끄고 예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예. 동시에 이렇게 여기 계신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동시에 봐주셨고 아마도 수천 명이 향후에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이제 유튜브 끄고 우리 편하게 그 저 밑에 바로 밑으로 가면.